그러니까 꿰타니우스 아킬레스 텐던을 수술하기 전에는 꼭 이제 수술 전에 뭐 아킬레스 텐던이 얼마나 파열되게 갭이 얼마나 있는지랑 어디서 파열됐는지랑 그리고 슈아너버에서 사피먼스 베이는 주행 경로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브라인드로 초음파 가이드에 하긴 하지만 브라인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고 가서 슈아너버에서 사피먼스 베이는 찔러가지고 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목이 조금 아래로 내려서 발목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뉴트럴 포지션에서 할게요. 환자들은 자, 그러면 찍어줄까? 어. 네일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피먼스 베인하고 슈저러브를 이제 보기 전에 아킬레스 텐덴을 럽처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엑셜 커트라면 약간 칼카네우스에서 아킬레스 텐덴이 쭉 있다가 럽처가 되고 럽처가 되고 프로시멀로 쭉 가서 아, 네. 여기 이제 아킬레스 텐덴이 이렇게 길게 프로시멀로 있죠. 길게 가스 솔레오스고 프로시멀로 가면 가스트로네무스 메디아레드 가스트로네무스 아테네데스 여기가 슈랄러브하고 레서 사테네스 베인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시 쭉 내려와서 솔레오스, 아킬레스 텐던, 아킬레스 텐던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뭔가 이상해지고요. 여기 럽처된 것 같고 여기가 이렇게 디지털 와서 여기 인텍트하죠. 그래서 럽처되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갭을 보려면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전골이 보이죠. 전골이 보인 상태에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아킬레스 텐던 디지털의 스탬프, 프록시마 스탬프 여기는 프록시말의 디지털 스포츠의 갭이 여기서부터 라테랄은 이렇지만 메디아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죠. 이 갭을 퍼케타이너스 아킬레스 리페어를 통해서 이제 줄여주는 거고요. 여기네 여기 잠깐 여기 프록시말 스탬프가 아니 프록시말의 디지털 스탬프가 여기 여기는 디지털의 프록시말 스탬프가 여기 갭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쭉 올라가서 괜찮고요. 여기는 이제 정상 아킬레스 텐덴 보이고 더 올라가면 가스트로네메스 라타랄 가면 라타랄 헤드 메디알로 가면 메디알 헤드 그래서 이렇게 찾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원래 목적대로 이제 슈랄러브하고 그래서 사페노스 벤을 찾습니다. 이게 앵클이죠. 여기서 딱 되면 살짝 되면 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깊게 되면 없어지고 누르면 살짝 되면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는 게 이게 레서 사페노스 베인인데요. 레서 사페노스를 쭉 스캔하다 보면 자 이게 베인이죠. 살짝 된 거 여기에 슈랄러브예요. 슈랄러브 이렇게 있는 게 레서 사페노스 베인 슈랄러브 이 아킬레스 텐덴 럽처된 부위 그러면 살짝만 되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베인은 살짝만 눌러도 그냥 이 무게만으로 프로 무게만으로 딱 눌러도 이게 없어져요. 왜냐면 프레저가 거의 누워있으면 거의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로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예, 여기는 너브는 보이죠. 계속 스캔합니다. 요 다시 한번 요게 슈랄러브예요. 요게 지금은 메디알 쪽으로 왔죠. 슈랄러브와 그래서 사피먼스 부분이 라타렐로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슈랄러브고 요게 약간 브랜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브랜치 슈랄러브 작은 브랜치 슈랄러브 메인 브랜치 슈랄러브 작은 브랜치 슈랄러브 메인 브랜치 슈랄러브 작은 브랜치 슈랄러브 메인 브랜치 슈랄러브 작은 브랜치 이게는 브랜치야 노멀 베리에이션이니까 포스널로 가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쭉 올라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슈랄러브 아까 이렇게 두 개가 여기서 이제 만났는데 메인 브랜치 맞죠. 이거는 아 저기 티비알러브 티비알러브고
이거는 판유테 라떼이고 디스텔로 쭉 내려오면 판유테 라떼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나 나가는 게 엔티레 티비 라떼. 어쨌든 이렇게 쭉 스캔을 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아킬레스 텐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페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슈랄러브하고 레스 서페너스 베인 주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까 찾은 것처럼 쭉 뭐죠? 영어죠. 여기서부터 표시를 할까요? 자, 얘를 센터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센터에다. 얘와 얘의 센터. 자, 그러면 내가 제가 이따가 너브는 이제 이거는 라타랄이니까 상관없고 왜냐면 주로 이제 메디알 이 선에 메디알에서 프로시저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인저리를 안 줘야 되는 건 얘의 메디알, 얘의 메디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인을 점선으로 표시할 거고 너브를 실선으로 표시할 건데요. 일단 더 메디알에 있는 이 베인을 중 센터에다 놓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레스터 사페노스 베인은 여기 있지만 그거의 작은 브랜치 베인도 여기에 있죠.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베인의 센터 중간 베인 너브 그 다음에 또 디스터를 또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서 자, 이 베인을 중간에 놨어요. 베인의 약간 옆에 얘 메인 베인은 있고 레스터 사페너스 메인 베인은 있지만 일단 얘를 중간에 넣고 너브 이 상황에서 얘와 중간에다가 베인이 있고 너브가 있고 메인 사페너스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메인 사페너스는 여기 있고 메인 레스터 사페너스는 여기 있고 자. 또 디지털을 내립니다. 디지털 쭉 내리면 살짝 여기 보면 레스 사피너스 마이너 메이저 메인 그리고 너브 여기 있죠. 얘를 여기다 센터에다 여기다 놓습니다. 센터에다 놓고 베인 너브가 되는 거죠. 베인 너브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얘와 얘의 센터에 살짝 나니까 베인이 슈퍼피셜하게 해갖고 너브가 딥하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센터에다 놓고 이거에 메디알 마진 여기를 센터로 놓고 너브하고 베인 같이 넣고 다시 디지털을 내려봅니다. 디지털을 해서 너브하고 베인이 있죠. 그거에 메디알 마진을 센터로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장실 주실래요? 베인은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이 선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브는 제가 실선으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사페너스 마이너 브랜치, 여기 메이너 브랜치가 여기 있어요. 메이저 브랜치에도 지금 너브가 같이 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 아까 대
찍었는데 찍었더니 자 디지털 스토프의 프록시마리 여기 이 포지션에서 이 90도 포지션에서 디지털 스토프의 프록시마리 여기 있는데 디지털 스토프의 프록시마리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 끊어졌는데 여기 이제 센터로 놓으면 여기서 이제 끊어져 있고 프로시마를 쭉쭉 보면 이제 프로시마의 디지털 스탬프를 센터로 놓으면 여기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2cm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수술할 때는 이 친구 여기 발을 더 플란타 포지션 시켰거든요. 이렇게 힘써 보십시오. 이렇게 스프론트 브레이션을 수술해서 수술할 건데 그때 또 이제 위치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는 겁니다. 얘가 이 포지션에서는 디지털의 프록시멀 스탬프가 여기 있죠. 얘를 센터로 놓으면 그럼 변화 스킨도 같이 하니까 변화가 없고 이렇게 하고 프록시멀 스탬프의 프록시멀의 디지털 스탬프가 여기니까 얘는 여기가 되네요. 약간 줄여드네요, 약간. 근데 이 갭을 이제 줄여들지 않게, 아니, 그, 완전해지게 이렇게 수술하면서 어프로시메이션 할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그림을 좀 그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이런 이제 뉴로바스큘러의 주행 경로와 아킬레스 텐던 갭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수술하면서도 초음파를 볼 거기 때문에 얘의 주행 경로에 인조리를 주지 않고 여기서 리페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동영상은 퍼키타니어스의 오스트라 소노가이드의 퍼키타니어스 아킬레스 텐던 리페어를 할 때 프리오피로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세부님 빼보세요. 지금 한측은 하이퍼 도시프렉션 때문에 거의 한 0도에서 5도 사이 플란트 프렉션. 그리고 제가 보실까요? 자, 힘 빼세요. 부드럽게. 건측은 30도에서 한 35도 사이 그래서 한측을 35도에서 한 40도 40도에서 한 45도 그러면은 이따가 한측을 이렇게 해볼까요? 건측으로 비교하면 건측이 지금 요 정도인데 요 정도보다 살짝 더 요 정도 거의 40도 45도에 가깝게 리페어를 합시다. 예 그래요 됐습니다. 수술 전에 수술 전에 아킹을 해서 너브가 뉴로바스큘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이 포켓타니어스 하게 뽑은 거에서 이제 지금 요만큼 한 거예요. 튕겨서 이제 텐딩도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를 했을 때 요 정도 했을 때 초음파가 이제 이걸 당겼을 때 저 갭이 사라지느냐 초음파장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킬레스 인서선에서 쭉 가요. 디지털에, 그죠, 거기지. 거기가 이제 프로시마 스탬프잖아. 그리고 프로시마의 디지털 스탬프가 여기잖아. 그지? 그니까 얘 두 개가 거의 맞닿아 있지. 그지? 이렇게 좌우로 하면. 그지? 거의 갭이 없는 거야. 요렇게 해서 이제 묶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건축이 한 30도 정도 플란타 플레이션 돼 있어서 이렇게 퍼크타네스 하게 하면 5도가 아니라 10도 정도 더 플란타 플렉션 해서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40도 정도 플란타 플렉션 하게. 자, 저는 좀 더 타이트 진스 하고. 됐어? 그래서 봤을 때, 한 여기를 잡아야지. 한 여기를, 예. 여기를 잡아야지. 자, 건축이 지금 요 정도네요. 30도. 좀 멀리서 찍어도 돼. 이렇게 깔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인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40초 정도, 응? 이 정도에서 이제 꼬맬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 락킹 할 때까지, 그 매듭 칠 때까지 예. 이쪽 손은 여기 더 플랑크 플렉션 안 되게 이 정도만 살짝, 어? 예. 이 정도 그렇지? 이쪽으로 더 주세요. 지금 실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겨서 텐스하게 당겨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내가 무주하시는 상태끝만 싹 자, 다시 주죠. 자, 그러면 이제 놔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축보다 한 10도 정도 더 플랜터 플레이스는 되게 나는 해놨어요. 이건 뭐 이제 노하우니까 뭐 레퍼런스에 있는 게 아니라 노하우니까 해놓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 이제 퍼킷 안에서 해놓은 거죠. 근데 이 뒤로 바이크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포스트 라이드를 이제 지금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있잖아요. 이 초음파에서도 보면 초음파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까 프리어 종을 잡고요. 이게 이제 실이에요. 이 가로질러는 실, 여기서 조금은 실, 실, 하나, 둘, 투 스트라이드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렇게. 스톱피샬 하겠다가, 약간 딥하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스톱피샬, 딥, 스톱피샬,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메달에서 나타나서 가로질러는 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로 질러서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쭉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아플렉스 스타일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메디알로 가로 질러서 여기서 이제 매듭을 한 거예요. 그죠? 이제 투 스트라이드인데 이제 바이크를 쓴다고요. 업서버블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약간씩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가는 거 가지고 끊지 않고 이걸 한 번 더 똑같은 프로시즈를 합니다. 그래서 포 스트라이드로 프로시즈를 시행합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프리 오피로 이렇게 그 프리퍼레이션 그러니까 스캔을 하면서 스캔 마킹을 하고 그걸 필드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이 벌어져 있던 프록시멀의 디지털 스톰프와 디지털의 프록시멀 스톰프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이게 당겨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붙는다는 거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태나 약간 이렇게 오버래핑 되면서 이 상태로 지금 수술을 시행을 했다는 거,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